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20조 5천억 원의 공사 용역을 올해 발주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2배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건설 경기로 경기 위축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에 비해 11%포인트 확대해 연간 총 발주 금액의 34%인 7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 사업 등에 약 4조 3천억 원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택 사업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 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 2천억 원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조 8천억 원, 인천 4조 7천억 원, 경기 6조 1천억 원 등 수도권에 집중됩니다.